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들 그리고 또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국어 두 개 단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요. 이미 다른 연석께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잠을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를 하셨는데요. 안 졸고 계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영어, Under the Boardwalk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의 멜로디, Under the Boardwalk. 따라해 주시죠. 하셔야죠. 예. 제가 노래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안 하시나요? On a blanket with my baby is where I'll be. Thank you. Now every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실 때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고 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좋으시면 꼭 이 노래를 하시도록 할 겁니다.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분도 안 남았는데요. 20분을 통해서 제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 제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은 다 차량을 사용하고 있죠. 뭐 2륜 또는 3륜차,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차들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나는 차를 타본 적이 없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아주 용감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우리 모두 다 차는 타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휴대하시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유비쿼터스합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맨날 휴대하시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유비쿼터스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물리적인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전자 부품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당연히 모두 다 상당히 빠르게 자동차보다는 빠르게 개발이 되겠죠. 현대에서 오신 제 동료께서 스마트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혁명을 거둬버렸습니다. 이 차량들이 스마트해져야 되는데요. 그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기기만큼은 스마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월드와이드 웹이 존재한 지 벌써 20년이 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아까 팀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공유하는 시대는 됐죠.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도큐멘트 이상의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공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컬 모터스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차량을 특수 차량들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Forge에서 디자인하고 마이크로팩토리에서 빌드하고 그 다음에 샵에서 셀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 아주 상당히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의 세계에서는 소수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아주 큰 회사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작은 그런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상당히 대형 공장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전 세계 딜러십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던 그러한 모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열정적인 그룹들, 정말 새로운 참신한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는 커뮤니티죠. 모든 분들 다 차량을 한 번 정도는 타보셨을 것이고요. 아까 그 한 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은 다 차량을 운전을 해보셨거나 타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던 엔지니어가 됐던 또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됐던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커뮤니티에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개념이 마이크로 팩터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팩터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마이크로한 공장이 되겠죠.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팩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섯 배 더 빠르고요. 자본 집약도가 100배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신속하게 우리가 제조를 하고 그리고 돈은 덜 든다. 그리고 기술을 훨씬 더 빠르게 채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맞춤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고객들의 만족도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만족한 고객, 고객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휴대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차량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드 머스탕의 스마트폰 이렇게 사람들이 연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뭐 환경 친화성, 생태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차량을 사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하고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G에서 시작을 합니다. 4G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으로서 무료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회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디자인 뭐 모토바이크라든가 또는 뭐 자전거라든가 차량의 디자인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었던 이 차의 중량의 8분의 1 중량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또 캔버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내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량들을 구상합니다. 누가 이런 네 여러분들 노래하시려고요? 네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시작한 그런 디자인, 포지에서 시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마이크로 팩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500개에서 1000개의 차량을 연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 500에서 1000개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아무런 거의 자본이 투자가 안 됩니다. 사람들만이 들어가고요. 또 수작업 그리고 로봇도 안 씁니다. 그래서 식스그마 수준의 퀄리티에 준하는 그러한 퀄리티를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또는 뭐 연 단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바꿔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차량들은 우리의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다 제작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군사 차량입니다. 어떤 지역을 겨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온로드, 오프로드, 사막용 차량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을 탑재한 그런 경량 차량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영업이 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류 매장만큼이나 아주 흥미로운 매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봤을 때는 뭐 보면은 잡지도 보고 하지만 다 모두 다 매싱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면은 다 매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운 기후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용 또 어떤 경우에는 커넥티드 환경 어떤 경우에는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디스트랙션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량의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테마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입니다. 미래의 아마존, 미래의 이베이가 되겠습니다. 맥락화된 커뮤니티 기반의 제품을 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디자인, 빌드, 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도 배웠고 로컬모터스에 대해서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로컬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역시 또 그만큼 인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테슬라, 쉐브롤레 볼트 들어보셨나요? 네, 다 상당히 새로운 신규 차량 프로그램인데요. 인지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테슬라가 25번째 차량을 출시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보십시오.
뭐 1800일? 이게 도대체 몇 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개월 만에 25번째, 25번째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디자인한 차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했고, 한국인인 김성호 씨가 디자인한 차량이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랠리를 통해서 25번째 고객의 손에 16개월 만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300만 불을 가지고 이 작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 가장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량에 하는 모든 것, 가장 비싼 차량하고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차량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인력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500명이 디자인에 참여를 했던 정말 혁명적인 그러한 결실입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러한 혁신이 빠르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제 이름도 있고요. 소셜보드 같죠? 저희한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또 팔로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또몇 개의 컨셉이 있는지 저의 어떤 기여도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제가 여기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그러한 인정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는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는가? 즉, 내 아이디어와 나의 어떤 도덕적인 권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협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아까 말씀을 하셨죠? 로열티가 없는 상태로 디스트리뷰션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려내는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P 커스텀스라고 하는 모터바이크 회사가 있는데요. 차량 경량 V-twin 엔진하고 네오클래식 모터사이클을 경량으로 디자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했던 작업이 되겠는데요. 200개의 프로젝트가 참가를 했고요. 151개가 이제 결국 접수가 됐습니다. 25개 국가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터바이크는 올해 7월 31일 실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회를 바로 끝냈는데요. 151개의 참가자, 151명의 참가자의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우승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코스트르베키.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브루클린도 아니고 밀워키도 아니고요.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영어는 못했는데요. 정말 아주 훌륭한 디자인을 했죠. 우리 또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모터바이크가 실제로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 옆에 또 모터바이크 옆에 이렇게 실제로 와서 여러분들의 모터바이크의 제조 과정에 참여를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전 환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잘알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터사이클 매드니스 팀에 맞춰서 쇼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크에서 사용하는 뭐 전체 바이크를 다살 수는 없다라고 해도 마치 전체 바이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는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할 것이고요. 저와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중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러한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mass production입니다. Daimler, Benz, Henry Ford, Maybach, Renault, Toyota, 즉, 자동차 디자인과 개발의 선구자, 또 아주 훌륭한 이론, 다그 시대에 맞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과거보다 빠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요. 서로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든 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아주 천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을 전 잘 모방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지난 5년 동안 바이트에서 비트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업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했을 때 시작됐던 개념이죠. CERN, World Wide Web, 인터넷, 리눅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형태로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 노래하라고 초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초대한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이런 얻은 교훈들을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바이트 형태가 아니라 비트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공동 창립자인 빌 조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 앞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50년 동안을 거쳐서 산업혁명이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50년에 거쳐서 산업혁명을 겪었죠. 아시아의 제조 산업 같은 경우 한국, 중국 등지의 동남아, 아시아권에서의 산업혁명은 훨씬 더 제조 부문에 있어서 혁명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계획된 그리고 체계가 잡힌 그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 다음 혁명은 앞으로 뭐 지난 혁명보다 다섯 배 빨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나라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오전에 그 해법을 팀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답은 어떤 한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죠.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사람이 결국은 다음 산업혁명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요. 정말 사랑에 빠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3D 프린팅 그 이상입니다. 어떤 툴들은 오래된 것이고 어떤 툴들은 새로운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다 거쳤습니다. 바이올린 제조 장인들 그리고 기타 장인들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뭐 어떤 도제식으로 해서 뭐 젊은이 이렇게 해보게나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이렇게 따라했다면은 오늘날의 환경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계가 아니죠. 그 기계 뒷단에 깔려있는 정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과거에 두 명의 사람들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공유했다면은 바로 오늘날 정보 전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죠. 그러나 하나는 이것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가지고서는 던지기 전에는 공유를 못하지만 이것은 공유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아주 뭐 훌륭한 바이올린 그리고 기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우수하고 더 맞춤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차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외부, 뭐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이 봤을 때는 뭐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는 이러한 현상 유지를 타파를 해서 매우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차량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인이 18세 네, 18세 한국인이 디자인한 내용인데요. 16개월 동안 개발했습니다.
can do that in 16. 16개월 만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혁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